혜주야, 저기 아줌마 윤희 엄마인데, 너 윤희 최근에 언제 만났니? 학원 들어가기 전에? 그래, 알았어. 학원 친구들한테도 전혀 연락을 안 했더라고요. 내일 아침까지만 기다려보고 우리 경찰서에 가봐야 할것 같아요. 걱정하지 말아요. 아무 일 없이 무사하게 돌아올 테니까 불안해하지 마요. 예? 알았죠? 태풍이는 아까 도둑고양이처럼 몰래 부엌에 들어와서 밥 차려 먹다가 저한테 들켜서 쫓겨났어요. 에이크, 어지간하냐고 받아줘 이제. 어쩔 거야? 그래봤자 네 속으로 난네 자식인데. 어머니, 저 오늘 밥한 숟갈도 안 먹었어요. 부모는 저 때문에 속이 끓어서 이렇게 죽겠는데 뭘 잘했다고 밥도둑질하러 들어와요. 안 돼요. 태풍이 나서 당분간 절대로 집에 못 들여요. 근데 새해에겐 왜 저녁 안 먹어? 속이 안 좋은가 봐요. 아까 점심 먹은 것도 다 토했거든요. 어? 아니, 왜 속이 안 좋아? 아니, 그럼 저 혹시. 아, 할머니, 임신 아니고요. 윤희가 걱정돼서 그래요. 왜? 윤희한테 무슨 일 생겼어? 윤희가 학원에서 외출을 했다는데 지금 행방불명됐어요. 응? 그래서 지금 수소문해서 여기저기 찾아보고 있는 중이에요. 아니, 그럼 걔가 어디 가출이라도 했단 말이냐? 아, 그런 게 아니고요. 저 수능시험 얼마 안 남아서 윤희가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았나 봐요. 왜그 사춘기 애들 성적 떨어지면은 가끔씩 당황하고 그러는 거 있잖아요. 금방 돌아올 거예요. 그래야지. 나이는 어려도 심지가 굳던데 바람도 세고 금방 돌아오겠지. 근데 너는 왜밥안 먹고 그러고 있어? 무슨 걱정거리 있어? 네? 아, 아무것도 아니에요. 넌, 아이고, 얘! 아이고, 됐어. 그만해. 태풍아, 너, 들어 앉아. 어여. 쥐도 어디 내몰대를 보고 쫓으라고 했다. 저도 지각 있는 놈이니까 충분히 반성했을 거야. 새벽아, 오래 비워서 밥 갖다 줘. 네. 죄송합니다. 여보세요? 나예요. 새벽시 집 분위기는 어때요? 우리 일 아직 가족들한테 얘기 안 했죠? 네. 얘기 꺼낼 분위기가 아니에요. 아무래도 어른들 충격 가시길 기다렸다가 그때 얘기해야 될것 같아요. 지금은 너무 급해요. 알았어요. 내일 만나서 다시 얘기하도록 하죠. 사랑해요. 새벽신요. 나도요. 나도 사랑해요, 호세 씨. 잘 자요. 그럼 내일 봐요. 내 꿈꾸고. 삼촌. 왜 그래요, 삼촌? 어디 아파요? 김대구 씨, 홍현실 씨. 두 분, 협의위원 의사가 없는 걸로 알고 본권은 기각하겠습니다. 내가 그랬잖아. 나 절대 이혼할 마음 없다고. 그래서 법원까지 쫓아와서는 이혼 협의한 적 없이 나 혼자 날뛰었다고 재판을 깨? 그 숙려 기간이라는 게 이혼을 생각하는 부부한테는 참 중요한 시간이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시간을 가지고 심사숙고해 보니까 아 당신이 귀한 사람이라는 게 가슴에 팍팍 느껴지는데 내가 어떻게 당신을 보내나? 김대구! 정말 이럴래? 왜 떠날 사람 발목 잡고 늘어지는데? 창창대로 펼쳐질 내 인생 왜 가로막고 서냐고! 아, 그 창창대로 나랑 같이 손잡고 가자고. 우리 같이, 응? 수작 부리지 마! 아! 야, 조심해.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당신이 아무리 길을 써봐. 나 당신이랑 반드시 이혼할 테니까. 나 뭐라든 찰스랑 떠날 거라고. 아 그래 마음대로 해봐. 아프리카를 가든 달나라를 가든 내 끝까지 쫓아가서 데려오면 되니까. 지겨. 아 같이 가. 데려다 줄게. 찰스. 몰라. 내가 기다리라고 했잖아. 돈 많이 벌어서 가겠다고. 근데 이렇게 막무가내로 찾아오면 어떡해? Your baby. 자, 뭐 먹고 싶은 거 없어? 먹는 거. 근데 올라. 나 말이야, 지금 비즈니스 때문에 아프리카로 떠나야 하거든? 거긴 너무 덥고 위험하고 불편해서 임신한 여자가 갈 곳이 못 돼. 그러니까 당신은 다시 집으로 돌아가서 기다리면 말이야. 같이 가요. 몰라, 찰스 베이비. 같이 가요. 내가 너무 늦게 알게 된 것 같소. 내 아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정말 못다한 사랑 후회 없이 다 해주고 그때 떠나겠다면 내 그땐 보내줄 것 같소. 항공사입니까? 티켓을 바꾸려고 하는데요. 동승자가 바뀌었어요. 예. 싱가포르 경유 말리행 강만복. 동승자는 홍연실에서 올라 바레라. 예. 아! 이게 얼마 만에 칼퇴근이야? 집에 가서 욕조에 몸이나 푹 담가야겠다. 그래요. 이번 주엔 출장까지 겹쳐서 피로도 많이 누적됐을 텐데 모두들 딴 데 세지 말고 집에 가서 푹 쉬세요. 아 요즘은 경기도 안 좋아서 딴 데로 셀래야 셀 돈도 없습니다. 집에 가서 TV나 보는 게 최고죠. 아우 이놈의 경기. 반토막 난 주식이나 원금 회수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쟤네 하지 말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왔습니다. 네, 네 안녕히 계세요. 네 알겠습니다. 나 두 번째로 수빈 씨한테 프로포즈하는 겁니다. 나랑 사귀죠.